예, 다음 뉴스입니다.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%대에 겨우 특거리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성적표죠. 민간 부문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떠받친 재정 주도 성장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2.0075%.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간신히 2%대 성장률에 턱걸이했습니다.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입니다. 민간이 힘을 못 썼습니다. 설비 투자는 10년 만에 가장 낮았고 건설 투자와 수출도 부진했습니다. 정부의 기여도는 1.5%포인트로 10년 만에 최대였는데 성장의 4분의 3을 나랏돈이 이끈 셈입니다. 특히 4분기만 놓고 보면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6분의 5에 달했습니다. 작년 막판에 사실상 세금 투입 성장으로 2% 성장률을 맞춘 셈입니다. 정부 투자가 생활 밀착형 SOC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한 데 기여한 것입니다. 아울러 정부 소비도 복지 지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실제 국내 총소득 GDI는 0.4%가 감소했습니다.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기는커녕 가벼워진 건데 GD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오일 쇼크, 외환 위기 등 건국 이래 네 번째입니다. 교육 조건이 악화되고 우리가 열심히 생산해 낸 것만큼 우리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의미를 하고요. 내수 소비, 민간 소비가 살아나기 어렵게 만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% 성장률에 대해 목표엔 미치지 못했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며 경기 반등에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라고 자평했습니다. TV조선 최원입니다.